연기자 김민경, 투병하는 동안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연기자 김민경이 위암 투병 끝에 3일 새벽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민경은 지난 2년 동안 위암 치료를 받아왔지만 병세가 악화돼 이날 새벽 3시께 결국 숨을 거두었다. 측근에 따르면 고인은 투병하는 동안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김민경이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5일이다. 김민경은 2001년 KBS 드라마 학교사로 데뷔했고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2003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다모에서 장성백의 호위무사로 등장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다모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민준이 제일 먼저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다모를 연출했던 이재규 PD도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추모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도 고인의 미니 홈피에 애도의 글들을 남기고 있다.